대표님, 클래식 차량은 왜 발견 안 하고 방치하나요? 그것은 안 찾은 게 되게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차량을 일단 한 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시면은 파란색 원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찾는 거야. 뭔가 창고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아니, 여기서 2,000만원짜리 차가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몰랐던 소식. 누구 낡은 헛간 보신 분? 근데 마침 저기 블링크님이 위치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 저기야.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기. 나이스 샷. 찾았어요? 찾았어요? 멋진, 정말로. 나올까? 어떤 차? 파이퍼면 미국 수사들이 탐낼 만하죠. 파이퍼? 8리터 10기통이군요. 8000cc? 도로에선 출력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오 마이 갓. 가스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차? 봤지? 파이퍼 GTS. 그걸 찾았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그냥 다 찾자 그냥. 우와, 쩐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만 찾아서 팔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어, 블리크님 또 어디시지? 아니, 위치를 설마 다 외우고 계신 건가 이분? 고마워요, 블리크님. 여기에요, 여기. 아, 감사합니다. 한 번만 주는 차니까 팔지 말라고요? 오, 알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페라리 F40이다. 꺼내는 것 좀 도와주세요. 페라리 F40. 우리 페라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만들었다는 전설의 그 차 F40. 오 마이 갓. 우와, 쩐다. 누구 낡은 헛간 보신 분? 저를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여기. 와, 이거 위치를 바로 다 아시는구나. 웬 다음 차량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 뭐야 이건? 역사 그 자체네요. 시보레 콜벳? 1953년식인가? 시보레 콜벳? 콜벳입니다. 쉐보레 콜벳. 우와, 쩐다. 곱하기 3. 바로 옆에 있어 여기. 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클래식 카미오네타. 픽업 트럭이 분명히 포드 F100? 포드 F100 같은데요? 이번에도 미제차. 아, 어? 슬램뱅이잖아 이거. 그 엊그저께 못생긴 차 대회에 났던 그 차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누구 낡은 헛간 보신 분?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짜잔. GTO 250이라고? GTO 250? 이게 뭔데? 이게 비싼 거야? 로또 맞은 거라고? 혹시 GTO 250 뭔지 아신 분?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2천만 원이라고 이게요? 저게 2천만 원이라고? 진짜로? 저게 2천만 원짜리야? 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아니, 포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즈 프로창루진. 우와, 쩐다. 곱하기 4. 실제로 1,000억 가까이 한다고요? 그걸 지금 얻은 거야? GTO 로또 당첨.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팔지 말고 갖고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죠, 여기. 출발. 나이스 샷! 무스탕! 65년식 무스탕인가? 69년식? 아, 69년식이네. 우와, 쩐다! 곱하기 5! 근데 오늘 다 필요 없고 GTO 하나 진짜 그게 최고다 진짜. 어? 자, 다음 차량은 과연? 어? 뭐야 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르노! 르노 삼성! 르노! 르노 쿼터! 아, 이게 근데 뭐야? 르노 쿼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숨겨진 클래식카는 전부 다 찾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싹 다 찾았어요. 네, 감사드립니다.